김영식입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바쁘신 말에 시간 내신 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 뉴에 현재는 스튜디오 뉴에 들어계신 장혁 대표입니다. 극장 발급도 하셨고 투자도 하셨고 제작도 하셨고 심지어 드라마 제작까지 지금 열심히 뛰어나고 계신 우리 대표님 바쁜 시간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다 지금 많이 해주셔서 재밌는 시간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영화 아카데미 토크 클래스 진행을 맡은 CNC의 김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영입니다. 원래 그 첫 직장은 신세계통신이라는 이동통신회사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재취업하게 된 게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재취업하게 된 게 메가박스였고 그러다가 영화 일이 재밌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30대 중반, 그러니까 메가박스 프로그램을 팀장할 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꿈이 생겼었어요. 영화 일을 하고 싶다. 투자회복사 임원 출신들이 회사를 나와가지고 제작사를 차리는 경우가 이제 많기도 하고요. 그 직접 이 안시성을 이렇게 촬영 시작하기까지 제작사를 이제 운영을 한번 해보시니까 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제작이 좀 어떤 부분에서 다르신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극장일이고 배급사일이고 다 처음 하는 거라서 투자회복사 뉴를 시작할 때 기획팀, 재경팀 빼고 그 영화 사업부에 배우팀 두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밑에 사실 극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 투자 쪽 제작 관리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의 맨땅에 헤딩하면서 다 배웠거든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질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일 자체만으로 재밌었으니까. 근데 1년에 10편 이상의 영화들을 계속 다루다 보면 약간 수박한 식으로 영화가 지나가는 다들 영화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스스로 영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아쉬움이었고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영화로 돈을 벌겠다 이거보다 사실 영화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사람들, 또 연기를 하는 사람들 다 영화를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고 되게 뭐 소중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제작자로서는 초보 제작자입니다. 이제 투자가 가능한지를 이제 체크하는 일을 해오셨다면 제작자로서는 아이템들을 발전시키는 일은 엄연히 굉장히 다른 차원의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좀 또 다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를 역사했을 때 제작자나 감독한테 제일 많이 하는 당신은 작품을 만드시라고 나는 이걸 상품으로 돌리겠다고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영화를 선택할 때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한 영화를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으니까 뉴욕에 있을 때 저희 예산 영화들도 많이 배급을 했었어요. 근데 좋은 영화를 한다기보다 저희 예산 영화들 중에서 팔 수 있는 영화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 지점이 정확히 보이는 영화들을 골랐었고요. 제작을 하면서는 그때의 부분은 마케팅 지점이 보이는 것 플러스에서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 이렇게만 고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보이면 선택을 합니다. 애매하게 80점짜리 시나리오보다는 50점, 60점이라도 대치가 분명한 그런 작품이 있으면 그리고 다행히 제가 이건 이렇게 고치기만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시점들이 달라요. 장혁 대표님이 이제 과거에 메가박스에서 극장 프로그램 일을 했고 투자회사 뉴에서 이제 배급 일을 이제 두루 거치셨는데 관객의 취향과 기호를 가장 이렇게 빨리 파악을 했던 일들이 안시성을 지금 들어왔는데 어떤 좀 영향을 좀 끼쳤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관계성을 할 때의 대부분의 시작점은 공편 영화가 아니라 예고편과 우리가 선제물이라고 하는 거였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외적 포장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던 거고요. 그게 첫 주의 스코어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본질적으로 영화가 좋으냐 나쁘냐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래 가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관을 배정할 때는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들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조금 더 섹시하고 가볍고 좀 더 오락실이 그런 액션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일단 영화가 재밌는 영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포장에서 관객들이 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데 나름 이제 공을 들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일단 변호인이 왜 제 본인이 진행한 작품 중에서 좀 특히 그 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마 2012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변호인은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CJ, 쇼박스 다 관심이 있었어요. 송강호 선배와 키스테들이 다들 예술실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불러서 갔죠.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영화 해야 되겠다. 정말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사실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 이 정도 이야기면 흥행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 선택을 했는데 그날의 분위기는 좀 달랐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약간 동원개비하는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기술적으로 영화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했지만 진심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택시 운전사도 그 만듦새로 성공했던 게 아니라 그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인도 그랬고 그 연출자 양우석 감독님은 충분히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송강호라는 배우, 송강호 선배님도 그 영화에 임하신 일을 달랐어요. 그렇게 준비했었고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 대한 애정은 되게 컸었죠. 되게 행복했었고 시사 영화에서 아직 보여준 적이 없는 제 감독에게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이제 맡겼는데 사실은 투자회사 쪽에서는 쉽지 않은 계절이거든요. 당시에 연하감독의 대제왕의 어떤 점이 이제 이분한테 신사영화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블록버스터가 망하는 거는 드라마에서 다 무너집니다. 드라마에서 다 무너지고 거기에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액션에 아무리 잘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기본은 드라마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연상원격은 그걸 잘하는 데다가 CG나 애니메이션 관계에서 되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김광식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연상원격 같은 경우에는 그랬기 때문에 전혀 끌림이 없었어요. 단 하나 제가 감독님 볼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성에서는 소통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잘라도 사실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감독이 다 해치더라도 다른 주변의 스태프들, 배우들의 50점, 60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뭐 만점, 2만점이 되어야지 더 좋은 영화가 되는 건데 혼자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화는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어서 소통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절대로 그렇게 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연상호 감독은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됐어요. 실제로 부담까지 개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유발의 어떤 아이템 드릴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뉴는 사실은 투자의 역사니까요. 아이템을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 일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말하면 되게 오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실 CC 솔루션에 대해서 비틀어지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장면에 대해서 이미 연출적으로 다 정리가 돼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안시성 같은 경우도 내비게이션도 그걸 다 프리비주얼로 애니메이션하고 동일하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뉴의 대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보고 다들 만족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거 하고 MBC에서 잠시만 이야기를 하면 홀리우드 영화들이 본 촬영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건 회의단계에서 그들 많이 노하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제작적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영화가 뭐 감독 같으면 리액션 하면 뭣도 잘해요.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미리 다 기획하고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감독, 스텝, 배우까지 다 알고 준비한다라고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희가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배우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산업이 좀 장기적으로 튼튼해지려면 200만 관객에서 한 500만 관객 사이에 있는 이제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와주는 게 기획 아이템을 기획 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투자 회사에게나 두루두루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아까 금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봐도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네들이 영화 개봉할 때마다 시장을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돋보이지 않는 영화를 돋보이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면 시장이 내세울 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영화가 지금 몇 편으로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1년에 한 편이었으면 지금 1년에 3편, 4편이 개봉을 해요. 그러면 그들하고 경쟁을 지키려면 외형적인 부분에서 그들을 넘어서지 않게 만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대체적인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들급에서 싸웠던 것들이 계속 헤비급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허리 영화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대작들, 한국 영화 대작, 영화 대작들끼리 싸우는 형국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할 때도 실제로 그런 영화는 못하게 됩니다. 애매한 55세대 영화 얘기하기 200세대 하나 하는 게 사실 회사적으로는 좀 더 안전한, 오히려 안전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강의한 제가 극장에 있을 때는 영화 좋아하면 그냥 다들 감독 되려고만 하지 말고 극장도 있고 스태프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양하게 해보시라고 그러다가 실제로 뭐 다른 일이 더 잘 맞을지 모르니까 아직 실수할 시간은 많고 경험할 시간도 많으니까 이것저것 했으면 좋겠고 그게 여러분이 재밌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댓글까지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